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아시는 생상의 백조를 또 대부분은 모르시는 작곡가인 고토프스키가 솔로 피아노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곡을 대만 영화였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접했는데요. 사실 그 영화에 너무 화려하고 재밌는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곡이 나왔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일단 이 곡의 악보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설정이 되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검색만 하면 바로 뽑으실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이 구하기가 어려운 악보를 그 남자 주인공이 그 피아노 배틀을 통해서 이 악보를 얻죠. 얻어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그 졸업식이었나요? 그 대표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그런 곡으로 나왔었어요. 저는 이 곡을 처음 듣는 순간에 정말 너무 영화보다 말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곡 말고도,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고도프스키의 음악에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고도프스키가 쇼팽 곡을 또 많이 편곡하기도 했고, 그리고 흑건을 백건으로 바꾸는 이런 것도 고도프스키가 이미 했던 시도이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칠 법한 음악을 왼손으로만, 예를 들면은 뭐 쇼팽 에튜드 편곡 중에 10의 1을 보면은 왼손으로 그걸 다 쳐야 돼요. 네, 왼손에 그걸 다 주고 오른손은 또 대위적으로 또 연주하게 되는, 네, 이렇게 극악무도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을 많이 썼어요. 또 그리고 물론 왼손만을 위한 곡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치니까 여자 주인공이 뭐 너는 한 손으로 치는 걸 좋아하네? 이랬더니 남자가 그래야 너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이런 대사도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영화 만드신 분께서 고도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영화 채널은 아니니까 일단 곡을 조금 봐야겠죠. 네, 일단 원곡의 조성은 우리가 G 메이저예요. 여기에서 반음이 내려간 G 플랫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꿀이 듬뿍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게 플랫이 6개나 붙어 있어서 악보 보기부터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영화 음원에서도 악보를 틀리게 읽은 부분이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악보 보실 때 이런 데 임시표들. 임시표들을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반주부터 굉장히 잔잔한 호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멜로디는 무게를 실어서, 그리고 나머지 16분음 표들은 간질간질한 터치로 작게 쳐주세요. 그래서 마디 지금 7에서처럼 주요 멜로디에 임시표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럴 때더 특별한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르페지오 위주로 반주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스케일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고도프스키의 진가가 드러나는 여러 성부를 겹쳐놓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세 사람이 노래하고 또 반주자도 따로 있는, 이렇게 혼자서 두 손으로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기에는 왼손에 성부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흐의 후가를 연습하듯이
한 번은 소프라노. 자, 그 다음에는 알토. 그 다음에는 베이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방금 친 부분에 약간 특별한 표시가 있는데 바로 센자 크레센도예요. 크레센도 없이 하라는 건데 되게 반진행이 되면서 넓어지기 때문에 크레센도를 하고 싶지만 그거를 안 함으로써 이 음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죠. 3대 4 리듬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폴리리듬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포코피우모소의 반음계 스케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곡이 잔잔하게 끝나게 되는데 피우모소라고 해서 템포를 너무 당겨서 이렇게 이런 소리로 연주되지 않게 잔잔하게 연주합니다. 너무 달달하다 못해서 정말 이가 썩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으로 굉장히 떠들썩할 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쉽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올해는 고두프스키의 탄생 150주년이기도 해요. 그래도 베토벤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기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나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고두프스키도 조금은 기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